수능 국어, 이대로 1년 공부하면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커리큘럼 영상을 올리면 꼭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이대로 1년 잘 공부하면 100점 받을 수가 있냐?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 중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께라도 이런 질문을 해봤다면 살면서 사기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입니다. 기억하세요. 뭔가를 100% 보장해주겠다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기보다는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. 예를 들어 여기 투자하면 고수익을 100% 보장합니다! 라고 누가 아주 자신 있는 표정으로 양복 입고 이야기하잖아요? 거기 돈 투자하면 돈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건 2018년 자료이긴 한데 전국 분양형 호텔 가운데 단 한 곳을 제외하고 전부 소송을 했다고 해요. 연 몇 프로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계약서에 그런 내용으로 사인까지 다 했는데 실상은 수익금은 커녕 투자금도 돌려받질 못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부지 기수였어요. 살다 보면 이런 사례를 무척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. 이 학과 100% 빵꾸 날 거니까 상향 지원해라. 스나이퍼 쌉 가능이라 그랬는데 정작 까보니까 지원자가 폭발해서 예비도 못 받고 떨어졌다. 이런 피해 사례가 매년 나오고요. 또 어떤 법률 상담을 하러 갔는데 변호사가 이거 100% 승소합니다. 그래서 거액의 소송 비용을 주고 재판을 해봤는데 패소한다든가 혹은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확신에 찬 표정으로 약속을 했는데 정작 살아보니까 마음고생만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. 이게 처음부터 100% 보장할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100% 보장할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뭔가를 100%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삶에 100%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내가 언젠가 죽는다밖에 없다고요. 그것 외에는 당장 내가 다음 주에 살아있을지조차 보장이 안 되는데 누가 내 성적을, 재산을, 미래를 어떻게 100% 보장해 줄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제가 메가스터디에서 낸 공부법 책 국어 1등급 절대 비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 적이 있어요. 참고로 이 책은 불수능, 용암수능을 대비해서 쓴 책입니다. 여기서 확실한 건 평범한 학생에게 수능 국어 원점수 100점을 보장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. 다소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내 강의를 듣기만 하면 누구나 100점이 가능하니 수강해라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전형적인 과장 광고입니다.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100점 보장 커리큘럼은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요. 그럼 왜 수능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1년 공부해도 고득점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걸까요? 궁금한 분들은 이 책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성공할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시작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더 오랜 시간 공부해야 돼요.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운에 맡기는 거죠. 이를 옛 사람들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어요.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나머지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요. 내가 100%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이제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면 그건 그냥 운에 맡기고 결과를 담담히 기다리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할 시간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세요.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. 앞으로도 수능 국어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열심히 공부해 나가길 바랍니다.